당신은 미스테리 섬에 갇혔습니다. 이 섬을 탈출하려면 미션을 해결해야 합니다.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점수가 100점이 되어야만 이 섬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단, 돌발 미션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모든 점수를 다 잃게 됩니다. 우선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당신은 똑같이 생긴 9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나머지보다 무거운 가짜입니다. 양팔 저울을 단 두 번만 사용하여 가짜를 찾아보세요. 우선에 쓰여진 숫자의 합을 구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의 정답을 구할 경우 가산점이 있습니다. 사격으로 맞춘 점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도형 문제입니다. 두 개의 정사각형을 이용하여 한 공간에 용 한 마리씩 있도록 구분해 주세요. 성냥개비 4개를 움직여 정사각형 3개를 만들어주세요. 숫자의 연관성을 찾아주세요.
청량캐비 하나를 더해서 방정식을 완성해 주세요. 정답입니다. 다코인의 숫자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세 개씩 무게를 비교합니다. 1, 2, 3과 4, 5, 6번 코인을 비교하죠. 경우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같은 경우, 오른쪽이 큰 경우, 왼쪽이 큰 경우. 같은 경우는 7과 8을 비교합니다. 7과 8이 같으면 9가 가짜. 7이 더 무거우면 7이 가짜, 8이 더 무거우면 8이 가짜입니다. 한쪽이 큰 경우는 4와 5를 비교합니다. 4가 크면 4가 가짜, 5가 크면 5가 가짜입니다. 둘이 같으면 6이 가짜겠죠? 숫자를 바꾸는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를 바꾸죠. 하지만 더하기를 등호로 바꿨다면 당신은 사그룹 천재. 만약 세 가지 풀이를 모두 찾으셨다면 당신은 사그룹 천재. 정답이 새롭죠? 대문자와 소문자의 혼합입니다. 소문자 N을 사용하여 원을 만들었네요. 층을 올라가면서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더하고 2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8과 6을 더하고 2로 나누어 주면 정답은 7. 감사합니다.